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달입니다. 따스한 봄이 오는 3월입니다. 우리 3월에는 어떤 제라늄 가드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봄 가드닝 숙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짜잔! 네, 여기 보이시죠? 요거 짜잔! 요거 요거 조금 일반적인 제라늄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날틱 페라고늄입니다. 조날틱이 일반 조날만큼 꽃이 자주 피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날틱을 제가 가드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날틱은 조날하고 나름 생김이 다르지만 꽃이 한번 피면 아름다움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조날틱 꽃을 기다리게 됩니다. 조날틱이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진짜 줄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가드닝하기 힘든 여름을 빼고 언제든지 성장을 하는 조날틱 여러분께서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날틱 페라고늄들 수영을 지금 빨리 다듬지 않으면 꽃 보기도 어렵고 여름날 때 수영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가지를 치려고 합니다. 가지를 치려면 칼이나 가위가 필요하겠죠. 제가 주로 쓰는 가위로 조날틱 가지를 칠 건데요. 조날틱을 그냥 치지 말고 조날이랑 똑같습니다. 자른 가지는 삽목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수영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가지를 칠게요. 지금 한 여기 정도까지 균형을 이루려면 싹이 나오는 데가 여기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가지는 좀 이따 삽목을 할 거니까 다듬어 놓을게요. 길다랗게 자란 잎을 떼주시고 조날틱도 삽목하실 때 초록 줄기가 삽목이 잘 됩니다. 이 부위를 잘라줄 거예요. 마디 아래를 싹둑 아니면 이렇게 마디하고 마디가 연결되는 요 부위 있죠? 여기를 똑 따가지고 끝을 말려서 꽂아도 뿌리가 잘 내려요. 반듯하게 자란 가지를 다듬어 놓을게요. 깨끗하게 줄기 주변을 정리해 줍니다. 이와 같이 생긴 가지를 준비해 놨다가 끝을 말려서 삽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표 관리가 중요하겠죠? 이름표를 만들어 놓을게요. 짜잔! 이름표. 그럼 이제 수영이 딱 맞춰서 잘라졌으니까 이제 겹가지가 나오면서 예쁘게 자랄 겁니다. 여기에 조날틱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이 잘 다듬어져 있는데 개체수를 늘리고 싶다. 이와 같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묵은 줄기, 새 줄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지요. 이와 같을 때 하나씩 똑똑 떼어 개체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떼어내서 끝을 말려서 삽목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조날틱 보세요. 묵은 줄기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초록색 줄기 부분 있죠? 여기를 잘라서 삽목 개체수를 늘리고요. 여기는 다 다시 올라오면 풍성해질 거예요. 길게 자란 조날티 얘도 마찬가지로 길게 자란 요 부위를 잘라주면 되겠죠? 보통 삽목할 때 이렇게 묵은 줄기에서 새 줄기가 나올 때 좀 가느다랗게 변한 부위에서 통통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여기 이 부위 있죠? 묵은 줄기와 새 줄기의 여기 시작점 여기를 똑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삽목을 하고 여기는 또 다시 키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또 요런 데서 다 겨순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다 자르면 잎도 하나도 없고 가지만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힘들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네, 요렇게 마디에서 겨순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계절이 봄이라서 다 다시 나옵니다. 조날틱이 생명력이 되게 강해요.
이것도 조날틱인데 너무 높이 자랐고 얘가 지금 말랐어요. 그래서 여기를 싹둑 잘라줄 거예요. 키를 낮추고 싶어서 제가 여기를 잘라주고 싶은데 격가지가 나와버렸네요. 이건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격가지가 삽목하기 좋은 길이만큼 자랐을 때 그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자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쵸? 진짜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옆에 있는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격가지나 여기 생장점이 있는 부분, 정화가 있는 부분이 더 자랐을 때 그때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수영이네요. 그쵸? 이거는 제가 과감하게 자를 거예요. 제가 마구 자른 게 아니라 겨순이 보이는 걸 확인하고 잘랐습니다. 조날틱 가지를 치도록 할게요. 여기 겨순이 나와서 잘랐습니다. 마른 줄기도 잘라주고요. 네, 요 아래에 겨순이 보여서 과감하게 잘라줄게요. 위쪽을. 겨순이 잎 자루 사이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잎을 한두 장 남기고 자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삽목하기 위해서 삽목가지 정리할게요. 흙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하실 때 겨순이 보이면 겨순도 제거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조날틱 페라고늄 가지치기와 삽목하기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조날틱 페라고늄이 비싸서 가드닝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계실까요? 제가 보니까 이번 봄이 조날틱 가격이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날틱 페라고늄 가드닝을 이번 봄에 추천드리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행복한 조날틱 페라고늄 가드닝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봄 가드닝 되세요. 감사합니다.